안녕하세요. 선택과 집중 및 학습 동기 부여를 주제로 최우등생 학습 전략 발표를 하게 된 1호 학번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성보현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선택과 집중을 주제로 시험 기간에 한정된 전략을, 후반부는 학습 동기 부여를 주제로 학기 생활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 생활 전체를 위한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시간을 과목별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뻔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가장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수강하는 과목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적절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세우는 기준이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할 첫 번째 기준은 수업의 집중도입니다. 수강하는 과목들 중에는 수업 시간 내내 집중도가 높아서 필기도 잘 되어 있는 과목이 있을 것이고, 수업 시간에 유난히 집중이 되지 않아 항상 녹음을 켜두고 졸았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높았던 수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이 확 줄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지만, 후자의 경우 수업들을 복기해 나가고 필기를 정리해 나가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집중도가 낮았던 수업들 순서대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수업 일정입니다. 매일 같은 수의 과목들을 시험 봤던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교에서는 시간표에 따라 하루에 여러 과목을 시험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에 시험을 3개를 보고 월요일에 시험을 1개를 보는 경우, 하루에 시험이 많이 있는 과목들, 즉 목요일에 보는 과목들을 시간을 미리 배분해야 효과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학습 동기 부여를 주제로 학기 전체,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학생활 전체를 위한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분들은 수강 과목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어왔고, 보다 강제성이 있는 환경에서 공부해 오다가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강하는 과목들도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놀거리가 많은 여러 유혹이 있는 환경 하에서는 공부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가장 힘이 듭니다. 이때 학습 동기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 동기를 찾아야지만 자율적으로 집중을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습 동기라 하면 여태까지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을 수 있고, 목표한 대학에 와서는 로스쿨 진학, 대기업 취업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장기적인 목표이기에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지치게 될 수 있고, 결국 공부는 좋은 학점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중요한 것은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한 관심 자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 관심만 생긴다면 자율적인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한 관심은 수강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1학년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여유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때 수강하는 과목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1학년은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들을 수강하기 전이고, 이중전공이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수강 과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떤 과목들을 듣는지가 대학 생활 전체와 직결됩니다. 우선 교양 과목을 살펴보면 학습량이 많은 것을 감수하더라도 본 전공 혹은 전공 외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심화 수준의 교양을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습량이 많은 교양은 전공 수업들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1학년 시기에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교양을 듣게 되면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흥미를 바탕으로 몰입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그 과목에 대한 학습 동기가 생기게 되어 높은 학업 성취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 교양 수업이 본 전공 관련이라면 앞으로 전공 과목 이수해, 그리고 그 과목이 전공 외의 교양이라면 나중에 이중전공 선택할 때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중전공 과목들에 대한 흥미로도 이어져 장기적으로 대학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유로울 시기에 전공 과목을 적절한 방법으로 수강을 하게 되면 전공에 대한 학습 동기부여가 매우 효과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전공은 대학생활 전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학습 동기부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입문 단계 전공 수업의 경우 1학년의 경우 필수적으로 듣게 될 텐데, 이때 그 과목을 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학과의 경우 경제원론을 단순히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서관에 전공 관련 서적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 책들을 활용하여 스스로 심화학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게 되면 좋은 학점은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이해도를 통해 전공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탄탄한 기초 및 심화학습을 완료한 상태라면 2학년에 올라가서도 더 심화된 전공을 들을 때 도움이 되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과목에 대해 지나칠 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1학년이 유일하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상 두 가지 전략을 소개했는데 이 전략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